자, 이다솔 차장과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시장이요, 조정을, 그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네. 지금 뭐 무슨 소리야, 더 가야지 이런 분도 있으나 이렇게까지 센 장은 아닌데 하고 빨리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금을 확보해 놓고 계신 분도 많고 네. 제 주변에 보니까 그것도 못 참아서 보포스를 사고 계신 분도 많고 그쵸, 네. 꽤 있고 네. 그래서 오르는 날 에브리바디 다 해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 이번 장에서 지수에 대한 뷰가 제일 극명하게 갈렸던 게 1750이었고요. 예. 1750까지는 상당히 스무스하게 반등을 했고 예.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뛰어들었는데 이 1750에서 이 운명의 갈림길이 이제 갈립니다. 이제 예. 거기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익절하고 시장을 떠나신 분과 네. 계속 어쨌든 간에 시장에 남아서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과 예. 시장에 참여는 하셨는데 인버스로 참여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예. 근데 어쨌든 지수는 그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바랬던 W자의 이중바닥은 보이지 않은 채 1900한 중반대까지 주식으로 하면 거의 V자형이 완성되고 있어요. 네네, 거의 네. 올라왔고 근데 네. 이제 지금도 보면 대부분 논쟁거리들이 아직까지 경기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이 경제학적 설명이 안 되는 국면인데 예. 어떻게 이제 이런 반등들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 논쟁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사실 뭐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현상을 보고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나 여러 가지 데이터면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던 조정이 오지 않은 채 예. 계속 지수가 버티면서 소위 이제 그 개별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장이 약할 때는 보통 저희가 어떤 걸 느끼냐면 뭐 주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섹터들이 주도주 몇 개만 남고 개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빠집니다. 예. 그래서 뭔가 계속 주도주를 찾아다니다 보면서 시장이 먹을거리는 존재하지만 예. 상당히 수익 내기 어려운 국면이고 예. 결과적으로 전 섹터를 합쳐보면 전체 합산은 마이너스인 게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4월 이후의 장은 어쨌든 지수가 오르는 날도 있고 지수가 오르지 않는 날도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좀 빠지거나 쉬어갈 때 다른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그 수익률 합산값은 계속 플러스가 돼가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기존의 그 주도주라고 했던 언택이나 시밀러 대표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들이 올라왔는데 또 개별 언택주들에서 보면은 오늘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섹터가 아직까지는 시세가 한두 종목 정도가 이제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지 네. 언택이나 시밀러도 전체 섹터가 다 조정 받으면서 에너지가 소멸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버티면서 기존에 이제 주도주가 아니었던 데 같이 올라온 흐름들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전형적인 어떤 유동성 장세의 흐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이터가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번에 도대체 이 유동성이 어디서 오냐를 좀 발라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쪼개봤는데 예. 재밌겠는데? 그걸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40조 정도가 됩니다. 이게 표가 있나요? 표가 제가 표가 있으면 예, 표 나오는데 요거 저거 보면서 하시죠. 네. 예. 그 표를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단위는 예. 그냥 그 조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코스피가 1290조고 코스닥이 250조고요. 네. 전체 합산은 1540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우리나라가 MSCI 코리아 기준으로 대주주 네. 지분율이 33%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유동 비율이라는 걸 따질 때 예. 실제 시장에서 팔지 않을 주식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잠겨놓은 거. 잠겨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동 비율이 67이니까 대주주 지분이 33%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대략 51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실제 대주주 지분을 빼면
거래 가능한 주식은 1000조 정도인 거죠. 그러네요. 네, 이 중에서 예. 원래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기금의 한 17% 정도, 예. 대략 한 120조에서 130조 정도를 늘 한국 주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만 바꾸는 거지. 종목을 바꾸고 섹터는 바꾸지만 예. 어쨌든 이 125조의 유동성은 늘 한국 주식이 있던 유동성이고 그러네요. 나가지 않는 돈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연기금과 비슷한 기타 연기금이나 뭐 생보사들을 예. 그냥 대략 국민연금의 30% 규모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한 37, 8조. 이게 한 합쳐서 한 160조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3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540조 시총 중에 외국인이 500조 정도를 그러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초 동안 몇십조를 팔고 남은 게 이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면 시가총액 1500조 중에 팔 수 없는 돈과 원래 늘 한국 시장에 머무르면서 종목만 교체했던 돈들이 대략 1000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대주주, 연기금, 보험사, 외국인 물량을 빼고 나면 네. 실제 개인들이 남아서 어떤 유동성에 미칠 수 있는 이 시가총액이 대략 373조 정도가 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개인들에게 미치는 유동 비율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예. 연초 이후에 개인들이 예수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순매수 금액이 33조가 들어왔고요. 예. 주식 예탁금이 현재 46조가 남아있습니다. 와. 46조라는 예탁금은 주식을 내가 언제든 사겠다라고 증권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거든요. 현금이죠. 현금. 현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집행된 돈이 33조고 예. 집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이 46조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70조에서 80조 정도 돈들이 이번 장에 이제 시장에 들어온 그 전에 작년 말 기준으로 예탁금은 어느 정도 수준? 작년 말 통상적으로. 예탁금은 한 20조 중반대였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순증한 걸 따져야 되니까 대충 70조에 한 50조 정도 늘었다. 네, 예탁금은 한 20조가 늘었고 예. 순매수 금액은 30조가 넘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조 정도가 새로 들어온 거다. 시장에 들어왔다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코스피 전체 1540조 기준으로 보면 이 50조라는 돈이 큰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개인의 예탁금이 한 20, 30조 들어온 게 예. 정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유동성인가? 라고 이제 발라보니까 네. 실제 시장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을 제외하면 예. 한 380조 정도가 남는데 네. 여기서 한 50조 정도가 들어오면 그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굉장한 네. 의미죠. 15%는. 상당히 큰 비중의 네. 시총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뭐 부동산이든 유동자금들이 시중에 뭐 좀 더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견디는 와중에 네. 만약에 외국인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예. 하면 이제 지수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그렇군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4월달, 5월달 장을 대응하면서 어찌됐건 예. 개인 투자가들 중에 상당 부분, 상당수는 장이 이제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뭐 너무 크게 빠지는 장을 경험했기 장이 때문에. 장이 대응을 오셨거든요. 예. 사실 제가 볼 때도 그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맞죠? 합리적인 맞습니다. 해석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펼쳐졌던 장들은 예. 이 묶여 있는 돈들 플러스 개인 예탁금들이 들어온 한 50조 정도의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예. 어쨌든 시장을 받추면서 그 이 풀린 유동성 갖고 종목들이 교체돼가는 또 이제 종목장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만약에 앞으로 전개되는 그 여태까지 있었던 그 개인 자금의 시장 유입이 예. 지속된다고 하면. 시장은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팁은 지수도 사실 염두에 두고 조금 대응해야 되지만 예. 지금은 개별 종목들을 어느 섹터 쪽을 옮겨서 매매하냐가 수익률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수는 조금 보수로 보시되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 계속 날이 좀 서 있어야 된다. 시급에 관련해서 우리 이다수 차장께 뭐 우리가 저하고 이다수 차장하고 뭐 그냥 큰 줄기는 이런 얘기를 합시다 하지만 제가 막 이런 질문 드린 건 그냥 막 드리는 건데 대체로 뭐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일단 순매수를 28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코스피 네네. 시장에서만 네.
그 중에 신용 부분은 조금 발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신용으로 네. 산 부분, 신용 잔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물론 이제 작년 말에도 신용이 잔고가 있었을 테니까 그 신용의 순증 부분은 개인의 순매수 부분에서 글쎄 이것까지 매수 기반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식 투자 꽤 많이 하는 후배하고 통화하면서 아유 대표님 그 신용이 많이 늘어서요. 그런데 이다수 차장의 분석을 보니까 예탁금이 저렇게 많이 늘어있는 상태에서 신용의 증가는 그냥 절대 신용의 그 수준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신용은. 해석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신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이거든요. 예. 빚이고 예탁금은 쉽게 생각하시면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 신용과 그러니까 이번 신용이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건 예. 기존에는 그 추가적인 담보의 예. 유입 없이 신용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용의 비율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지금 올해 저희 상반기에 보고 있는 패턴들은 고객 예탁금이라는 담보가 추가로 불입이 되면서 예. 신용이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전체 이 예탁 자산 대비 신용 비율을 봤을 때는 예. 작년 하반기 신용 잔고 상승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는 예. 좀 건전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좀 저도 되게 재미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신용 잔고를 추적을 할 때 절대 신용잔고도 한 축으로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과열을 체크할 때 보는 기준이 그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예.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 신용 절대 신용잔고는 뭐 작년 뭐 하반기나 빠지기 전 수준까지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나는 신용잔고 비율은 그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 반등장은 개인들이 신용 느는 속도보다 지수 반등이 더 빨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신용보다 더 빨리 늘어서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보통 이제 과열 신호로는 아직은 해석은 안 한다. 그러니까 신용이 지수 상승보다 더 빨리 비율적으로 는다는 거는 개인들이 빚을 내서 헛방을 날리고 있다는 뜻이네. 그렇게 봐도 되나?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 지수의 상승이나 시장의 어떤 상승이 개인의 신용보다 더 빨리 는다는 거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신용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신용을 해석해 본 적은 없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을 체크할 때 이제 이 보는 신용의 척도는. 예.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진행이 됐는가를 네.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신용잔고 추적을 하거든요. 으흠. 그래서 사실 뭐 이 신용을 쓴 개개인의 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했냐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슈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신용잔고는 이 시장의 과열을 측정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들을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보통 신용 잔고를 추적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사실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예. 뭔가 주식이 조금 과열이어야 되는 예.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렇군요.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 비율로 보면 예. 과거 과열 시그널을 보였던 레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탁금 대비도 그렇고 예탁금 대비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아직은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보는 것 중에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도 꽉 차고 뭐 시총 대비 신용잔고 비율도 꽉 찼다고 하면 네. 뭔가 좀 이제는 상당히 과열이라서 있는 주식 중에 상당 부분을 많이 덜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라서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아예 비우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계속 되는 섹터들을 추적하면서 네.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가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급에 전하고 좀 다른 게 ETF하고 ETN이 워낙 크게 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ETF, ETN은 사실은 주식시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원유 ETF 네. 뭐 2X인가? 뭐 이런 거 네. 레버리지 네. 거기다가 인버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산 걸로 잡히죠? 잡히기는
그거 이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주식 순매수 28조 중에 거래대금은 잡힐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잡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제 생각에는 고버스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까지 잡혀 있으면 사실 네. 그것은 더 큰 순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고버스나 ETN 수급들의 이제 규모를 이제 물론 되게 이번에 상당 규모로 들어오긴 했지만 예. 어찌 됐건 간에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시장의 유동 자금들이 주식이 됐건 ETN이 됐건 들어온다. ETF가 됐건 예. 이동하고 있는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들어오는 양이 전체 그 시가총액의 유동 비율을 나눠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급들이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시나리오를 이제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이제 들어오는 이 신규 자금 유입이 멈추거나 예. 혹은 꺾였을 때 예. 내지는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보던 신용잔고 비율들이 과열 시그널까지 갔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를 변경해서 좀 베어리시한 대응들을 할 텐데. 아, ETF는 안 잡힌다네요. 우리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김프로 또 모르냐고 뭐 그렇게. 왜냐면 이제 매수 상위 종목에는 잡히더라고. 네, 네. 예, 매수 상위 종목 뭐 네. 이렇게 할 때는 잡혀서. 네. 자, 한번 그건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 아니, 네, 괜찮습니다. 수급에. 예. 그냥 모신 김에 공모든 사모든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서 들어오는 것도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기관 자금이지만 사실 개인들이 환매를 해서 내가 직접 하지. 그렇죠. 이렇게 온 거라면 사실은 조금 퉁쳐서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지금 시장 성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예. 결과적으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오시는 고객들을 상담을 해보면 예. 많이 하시는 얘기가 예. 주식시장에 늘 개인들 돈이 있었는데 예.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소위 미래에셋이라는 대표 펀드로 공모 펀드 붐이 그렇죠. 불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중심의 랩 어카운트 열풍이 불었다가 예. 그다음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사모 펀드 그렇죠. 라는 좀 뭐 대체 투자 쪽으로도 가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돈이 갔다가 예.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알주식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다 경험하신 고객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그냥 약간 훈념삼아 하시는 얘기가 예. 결국 내가 돌고 돌아서 다시 알주식으로 왔다고.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김프로님 지적 주신 대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기관에 맡겨서 움직였던 기관 수급 잡히는 매수들도 어쨌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돈이 상당수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이 이제 공모에서 빠져서 이제 실제 이제 개인 매수 창구 알주식으로 넘어오면서 네. 조금 제가 관찰되는 현상이 종목들이 훨씬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장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들어오신 개인들이 상당수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 중심으로 대응들을 많이 하신 측면도 있지만 네. 이분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또 네. 이번에 유입된 자금들 중에 또 상당수들은 또 개별 테마나 또 개별 종목들을 이제 매수하면서 네. 그쪽 섹터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어찌 됐건 간에 좀 여태까지 보여지는 현상은 기관들이 사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들을 내는 게 많이 네. 관찰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면 과거에는 유동성 거래량이 없어서 못 산다고 했던 주식들이 갑자기 거래량들이 활발해지면서 실제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표나 이익들도 네. 개선되는 국면들이 나오면서 예. 올라오는 주식들이 막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지난 주식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번에 언택이 올라오면서 좀 주목받은 주식이 가비아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 이 가비아라는 주식이 저희가 한번 언급했던 KINX라는 임대 서버 임대해주는 회사의 대주주거든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KINX를 통해서 서버 임대업을 하면서 본업에서는 이제 그 비즈니스 그룹웨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메일, 뭐 채팅창, 뭐 사내 메신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네. 비즈웨어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이 회사가 보면 늘 현금도 많았고 밸류에이션도 쌌었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괜찮은 회사였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사실 그 운용사 매니저 할 때 이 가비아라는 주식을 매매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느꼈던 경험은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사면서 제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KNX도 그랬어요. 근데 KNX 그런 주식이었거든요. 12,000원, 네. 13,000원 할 때 네. 내가 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팔면서 네. 빠지니까 네. 실제 제가 작은 펀드 운영하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못 사지. 최소 5% 정도의 손실을 네. 안고 매매해야 되는 주식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팔 때 계속 그렇죠. 눌러 제가 팔아야 되니까. 있는 물량을 팔면 호가를 빼야 그렇죠. 되니까 살 때 한 네. 2% 올려 사고 팔 때 2% 내려 사면 네. 어쨌든 저는 4-5% 정도 수익이 나야 네. 겨우 이제 본전인 상태의 이런 주식들인데 근데 실제 이런 주식들이 저도 처음에 KNX나 가비아를 보면서 처음 느꼈던 게 네. 이거 거래량이 이게 없어서 이런 주식 매매가 될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번 장에서 보면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활발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네. 이제 시세도 올라가고 실제 실적도 받쳐주고 예. 장을 리딩하는 주식들이 됐는데 예. 어쨌든 이런 주식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제 좀 큰 기관에서 되게 비중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개인들의 자금이 이 펀드에 있다가 본인이 직접 하는 알주식을 옮겨오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언택트란 섹터 내에서 네. 기관이 선호하는 사이즈의 시가총액이 있고요. 보통 네. 기관들이 제일 선호하는 시총은 네. 시총 2천억 이상을 선호합니다. 2-3천억은 돼야죠. 네. 그래서 보통 기관 매니저들끼리 얘기했을 때 네. 그 올해의 승부가 어디서 나냐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2천억짜리를 발굴해서 1조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내가 한두 개 발굴하면 네. 그 해에 그 사람은 시장을 이기고 GM 대비 이기면서 소위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그래서 맞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사이즈가 2-3천억대 중에서 시총 1조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많이 맞아요. 찾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전통의 대형주들이야 늘 커버하는 종목들이고요. 그런데 네. 이번 반등장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시총 2-3천억대에서 1조 간 종목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네. 시총이 이제 천억 밑에서부터 예. 올라와서 4-5천억 가는 예, 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그 발굴이 되고 예. 또 실제 그런 종목들이 보면 예. 이제 실제 기업의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맞물리면서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증명해가는 주식들이 네.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시장의 어떤 자금 주도권이 예. 계속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있었다고 하면 네. 이 종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과 비슷한 조금 더 큰 종목들을 찾았을 네.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한 7-800억대에서 되게 좋은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을 내가 사기가 부담되니 이 종목과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조금 더 시가총액 큰 기업들을 사서 덜 먹어도 되니까 네. 조금 더 큰 걸 사서 매매를 편하게 하는 게 보통 이제 사실 기관 펀드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데서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저도 투자자문사 사장을 할 때 우리 밑에 매니저가 야, 시총 300억짜리, 400억짜리 이거 사면은 내가 불렀다. 야, 이런 것만 사냐? 그렇죠. 왜냐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사는 수급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주니까, 있을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매니저 입장에서 부담되는 종목들인데 네.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이번 장에서 상당히 시장의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작용했다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개인 자금이 이 공모나 사모펀드 단에서 네. 실제 그 직접 주식으로 넘어온 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예. 또 실제 뭐 객장에서 이제 고객들과 같이 주식을 하시는 개별 PB나 리테일 브로커분들은 사실 이 본인이 관리하는 자산의 사이즈가 사실 시가총액에 크게 구애받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기관에 네.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만 네. 좋으면 네.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도 상당히 네. 편하게 매매들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의 이동이 이번 장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네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 그런 물량은 또 기관 투자가의 지분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급상 이거 올리기만 하면 누가 계속 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자산운용사
뭐 썩은 물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뭐 어? 네. 한 30% 물린 것들 그렇죠. 아이고 막 나오고 막 짜증 나서 야 그만하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수급을 보고 하진 않습니다만 아 이거 펀더멘탈로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기관 매물이 나온다 이거. 근데 이게 보면 예전에 사놓은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 뜬금없이 오르니까 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면 훨씬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만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개인의 알 주식으로 딱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싱싱한 네.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주식들이고요. 깨끗한.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기관들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외국인도 크게 손을 대지 않은 주식들이고 네. 또 이런 주식들이 보면 대부분 좀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항상 주가에서 밸류에이션 프라이싱을 할 때 거래량이 없다는 건 늘 디스카운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 대비 좀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은 깨끗한데 주식은 싼 주식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그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상 오르고 나면 네. 참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주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기 전에는 야, 네. 이거 뭐 시총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뭐 네. 이거 어떻게 매매하겠냐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어떤 이유로든 시세가 나서 뭐 한 50% 두 배가 올랐는데도 실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PBR로 봐도 그래 이 정도 갈 수 있지. PER로 봐도 어 그래 이 정도 봐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주식들이 되니까 오히려 어느 이런 작은 주식들이 어느 정도 한 2천억대 사이즈까지 가고 나면 기관이 받아가죠. 수급이 더 좋아집니다. 이제. 기관이 받아가죠.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사도 충분히 좋은 사이즈의 주식으로 변신을 맞아요.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꼭 그런 매매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그거는 그 기관이 뭐, 기관이 받아갈 네, 깨끗하게 아니 더 드시라고 이건 뭐 아주 미련 없이 통상 그때 기관이 산다더라고 그러고 개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예. 늦은 사람들 네네. 참 어려운 것 같은 그런데. 수급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개인들이 뭐 화수분이냐 이거 에? 하루에 뭐 1조 7천억 산 날이 있더군요 보니까 네. 4일 날인가 나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 돈이 많나 근데 이게 어떻게 봐요 이 정도 예탁금도 처음 본 것 같고 이렇게 네. 단기간에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는 것도 처음 같은데 그러다가 시세 말로 앵꼬 나면 어떡하지 일단은 뭐 이게 언제까지 들어올지는 저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예. 저는 이제 계속 이 돈들이 언제까지 들어오냐를 관찰하는 입장인데 예.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기존에 지수는 좀 갇혀 있지만 부지런히 종목들을 찾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섹터가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언제든지 이 시나리오가 바뀐다고 하면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표 에셋이라고 할 만한 게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예. 부동산, 예적금, 주식, 채권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시장에 유입된 돈이 순매수와 예탁금을 합쳐갖고 대략 50조라고 한다고 하면 예. 이게 소위 인기 있는 뭐 강남 분양할 때 청약에 들어오는 뭐 그런 청약 증거금도 안 되는 이런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돈들을 계산을 해보면 예. 부동산이 됐건 채권이 됐건 예적금이 됐건 어떤 자산과 예. 비교 이 모수를 잡아서 50조라는 금액을 나눠봐도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전부 다 넘어왔던 느낌은 아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 이제 지점에 와서 상담하시는 고객들의 자산 상태나 예. 그분들이 주식하겠다고 배분하시는 사이즈를 짐작해서 추론해 봐도 예. 자기의 어떤 여유 현금을 다 들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뭐 저희 지점 기준으로는 네. 어느 정도 자산이 갖춰진 상태에서 마통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쪽에는 아직은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전부인데 잘 굴려주세요. 이런 자금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은 게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그러면 같고요. 그러면 이대수 차장이 안 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유동성 측면에서 느끼는 것들은 예. 이
시장 주식 시장에 넘어와 있는 50조라는 유동성이 예.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면 그다지 큰 건 아니다. 아직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자금의 이동들이 지속된다면 어찌됐건 올해 시장을 대응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예. 개인들의 이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외국인의 방향이 바뀌면 예. 소위 이번에 참여하신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김프로님들 얘기하신 대로 외국인들에게 예. 예. 주식을 넘겨주고 그렇죠. 수익을 예. 낼 수도 있는 예. 뭐 이런 자금 환경이라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뭔가 신흥국 쪽의 자금이 들어오는 환경이 된다. 그런데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인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타날 거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덜 받기도 하고 제일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네네. 면이 있잖아요. 물론 네네. 경제 펀더멘탈 이걸 떠나서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뭐 거의 평상시처럼 하는 네. 나라니까. 사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이슈 중에는 요 한 일주일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 코로나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잘 여태까지는 통제를 해왔었고 그렇죠. 실제 그게 전 세계 지수 상승률을 봤을 때 예. 우리나라 지수 반등이 컸던 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네. 우리가 비축해놓은 이 경제 체력을 가지고서 네.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나 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등장한 게 미국 대선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화두가 그렇죠. 던져지면서 네. 자꾸 이제 작년 상반기의 기억이 데자뷰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싸웠던 이슈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이머징 국가한테는 안 좋았었고 특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다시 좀 뭔가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인도 만약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혹시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될 거라고 봤는데 그 기대를 버려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를 유지를 하던 뭐 줄이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투자의 관점은 좀 변경하면서 주도주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 그런 환경이 지금 생길랑 말랑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서 헷갈리던 상황이 예. 오늘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오르고 셀트리넷이 빠지면서 뭐 아직 바뀌었다라고 뭐 할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네, 뭔가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저도 그런 게 느끼거든요. 지수 상승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지수 플레이를 하지 말자.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아주 선별해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이 미중 무역 이게 팍 나와버리니까 근데 만약 이 프레임이 짜지면 대충 10월 달까지는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11월 3일 날 그 선거니까 네. 그 사이에 뭐 와 해서 뭐 중국하고 화해하고 뭐 세레모니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가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네, 지금 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5월 중하순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6월 요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레임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지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주도주의 주도주를 골라내는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개인의 어떤 주식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도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주식시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는 데는 이다수 사장의 생각에도 저도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하나 좀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뭔가 시작 될랑말랑하는 국면에서 예. 조금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갖고 왔는데 예. 이게 이제 쉐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고요. 예. 피터 자이안이라는 이제 유명한 분이죠. 네, 이분은 주로 이제 지정학적 요소를 가지고서 예.
글로벌 정치 구도를 이제 풀어내시는 분인데 예. 그 이 책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예.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다가 예.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발을 빼기 시작했다. 예.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유로 미국의 셰일 혁명을 이유로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그 산유국이었습니다. 되게 대표적인 산유국이었다가 그렇죠. 이제 그 필라델피아 지방에서 쓰던 원유가 다 고갈되면서 이제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중동 쪽에 있는 석유 자원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중동 지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들을 맺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도를 펼쳐 놓고 보시면 사우디라는 나라에서 미국까지 배로 기름을 실어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항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서양으로 돌아가려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대서양을 그렇죠. 건너서 가야 되고 희망봉을 돌아야 네. 동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예. 한국이랑 중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긴 항로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 중동에서 자국까지 원유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각 거점마다 그 군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왜 싱가폴 같은 데죠? 네, 싱가폴도 예. 그렇고 뭐 한국, 필리핀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오키나와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쪽에도 기지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인도 대륙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양 중반에 그 영국령으로 돼 있는 그 암석으로 돼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예. 그 섬을 이제 미국이 빌려갖고 네. 거기에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양 그늘 일방을 이제 커버하는 지역에 해군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이제 핵심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그 냉전과 냉전 이후의 세계 시대에서 본인들의 어떤 석유 자원과 석유 수송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군사비와 네. 그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 왔었고 그렇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부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안정적으로 중동에서 석유 자원을 수송해 오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저임금을 활용해서 생산을 위탁하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유도하는 게 지난 30년 정도 동안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었는데 미국의 큰 대외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게 셰일 혁명을 통해서 이제 오일이 자급이 되고 심지어 이제 미국은 오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굳이 우리가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저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비를 쓰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하고 있는 이 군사비 관련된 정책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 피터 자이언이라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한국만 해도 방위비 협상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그 세계의 어떤 경찰 역할을 하는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거 대비했을 때 자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 당연하겠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비단 트럼프 중심의 공화당 정권의 어떤 이슈라고들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저자의 생각은 민주당 정권이 됐건 공화당 정권이 됐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발을 빼고 싶어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 미군의 이 군사 영향력 밑에 있던 국가들은 앞으로는 자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비용들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써야 될 수도 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을 위해서 보초병을 군데군데 세워놨는데 네. 그 루트로 미국의 어떤 그 동맹관계에 있는 예, 원유 수입국들도 그 루트를 썼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네네. 그거에 대한 자국에 대한 부담도 군비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되지만 이 원유 수송로에 대한 부담을 이제 일종의 이제 분할해서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원유들을 수송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책을 보시면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리는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제품은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고. 상품을 수입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떤 본인들의 어떤 부를 읽어왔었는데 그 이렇게 유도했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왔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대표 정책을 리쇼어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혜택을 주겠다. 예. 그러면서 실제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나오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도 보면 미국은 계속 중국에게 기술을 갖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게 우리가 너네 상품 안 쓰고 이러면 너네 공장에서 물건 못 갖고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가장 큰 협박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국도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자국이 소비하는 상당수의 제조 라인이 중국이나 이머징 쪽에 있는데 이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수입하는 애플 핸드폰이 비싸게 들어오는 이런 그렇죠.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은 더더욱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고 있고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억 명의 인구를 확보한 시장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원유라는 자원을 확보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이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시설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예. 과연 이 미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의지가 지금 우리가 지난 십몇 년간 봐왔던 것과 같은 수준의 의지를 갖고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변화했을 때 사실 이 무역 지형은 상당히 크게 변화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저자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의 시작을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오일이 자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요번에 예. 좀 요참에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확전되거나 그래요. 혹은 소강 상태가 됐을 예. 때 본인의 어떤 투자 포지션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이 글로벌 팬데믹이 끝난 건 아니라 적어도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3월보다는 4월이, 4월보다는 5월이, 그리고 5월보다는 6월이 덜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프레임이 짜지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이고 분쟁이고 전쟁, 패권 전쟁이라면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읽을 만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다솔 차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그냥 싹 정리가 되고 주식하다가 뭐 피곤하고 아이, 이거 뭐 짜증난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좀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까지 소개를 하니까 가성비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성비라는 좀 네. 저렴한 표현에서 그런데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책과 함께도 한 번 더 녹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네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채로운 준비를 해오셔서 이렇게 또 한 시간 반 가까이 예?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주 기겁을 하시네. 아닙니다. 그냥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오면 네. 긴장하고 나옵니다. 네. 늘. 알았어요. 자, 이다솔 차장하고 저 수급에 관련된 얘기, 장내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셨으나 이 구체화돼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액션을 취하기는 좀 복잡다단한 얘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다솔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